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4경기가 남은 현 시점 2경기차 1, 2위 팀의 맞대결 함께하시죠. 오늘은 현대모비스와 원주 DB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팀의 맞대결 김동광 해설위원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파죽지세 9연승을 달리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오늘 홈으로 1위 DB를 초대했습니다. 특히나 홈에서는 DB에게 한 차례도 올 시즌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비스 입장은 9연승이기 때문에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예. 분위기는 최고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반면 현재 2연패 늪에 빠지면서 우승 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는 DB입니다. 특히나 버튼이 앞선 두 경기는 부진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재밌는 거는 상대 홈에서는 다 이겼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오늘은 마지막에 한 경기가 이제 어웨이 경기인데 DB 입장에서는 네. 과연 버튼 선수가 얼만큼 활약을 해주냐에 따라서 오늘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두 팀 사이에는 원정팀 승리 공식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결과일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9연승의 기세를 이어가고자 홈에서 선두팀을 맞이하는 울산 현대모비스입니다. 특히나 통산 600승을 최근 달성한 유재학 감독 또 한 번의 우승에 야심찬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원주 DB는 사실 이제 모비스한테는 상대 전적이 3승 2패를 좀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 만약에 이긴다 그래도 16점 이상을 이겨야지만 골드트에서 상위 포지션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현재까지 1위 DB, 2위 모비스와 KCC의 모습인데 두 경기 차입니다. 2연패 DB가 격차를 계속해서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는데요. 자, 현대 모비스가 이 9연승의 기세를 10연승까지 이어간다면 두 팀의 격차는 이제 한 경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죠. 예. DB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면 명승부를 펼쳤던 두 팀입니다. 3승 2패. 현대 모비스가 3승을 따내면서 현재 우세한 모습인데 역시나 버튼과 두경민이 활약한 DB는 2, 4라운드를 승리했고요. 1, 3, 5라운드는 역시 이 블레이클리 양동근 테리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뢰부터 함께 하시죠. 시즌 시작 전 하위권으로 분류됐던 원주 DB가 현재까지 이 4경기가 남은 시점까지 선두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최근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최근 또 2연패란 말이죠. 예. 그러면서 버튼 선수가 그동안의 활약보다 굉장히 밑도는 활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DB 입장에서 불안한 입장이죠. 예. 특히나 3승 2패 역시 상대 전적은 이 유재학 감독의 현대모비스가 앞서 있기 때문에 또 득실차도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자릿수 이상이 났던 앞선 경기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미난 거는 어웨이에서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긴단 말이에요. 네. 양쪽이 삼성은 상대 어웨이 가서 했고 마찬가지 두 그렇죠. 팀이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예, 9연승의 폭풍질주 어느새 DB와 두 경기 차입니다. 역전 우승의 꿈도 역시 이제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현대모비스인데 시즌 최고의 빅 경기가 바로 오늘 경기가 아닐까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양 팀이 한치 양보 없는 경기가 돼야 될 겁니다. 예. 또 DB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이긴다 그러면은 우승 문턱에 한 걸음 더 앞당길 수 있는 거고요. 예. 만약에 오늘 진다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도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KCC까지 포함해서 SK까지 계속 추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DB는 마지막 고비 이
현대모비스와 중요한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불안불안한 두 경기차 1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고요. 우승이 눈앞에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DB. 역시나 최근 최고의 빅 경기가 오늘 울산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울산에 와서는 올 시즌 두 번 모두 승리했던 DB였는데 이 야투 성공률에 대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났던 두 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뭐 이상범 감독도 만나봤는데 이상범 감독 얘기도 상반되는 팀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홈에선 지고 어웨이 가서 이겼다. 그러니까 오늘은 자기네 팀이 이길 차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봐야 되겠죠. 예, 전통의 농구 명가로 군림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마지막 저력을 발휘하면서 페이스를 높이고 있는 흐름이고요. 반면 DB는 역시 최근 9경기는 3승 6패, 앞선 13연승 이후에 좀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두 팀의 사령탑 경기 전에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원정 디비전을 다 이겼습니다. 근데 홈에서 두 번을 다 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경기인데 원정에서 올 시즌 이상하게 원정에서 슛들이 잘 들어갔고요. 선발이 잘 맞았습니다. 오늘 그 홈 2연패를 반드시 좀 서력을 하고 싶은데 오늘도 좀 외곽 슛이 좀 잘 들어가고 특히 이제 블레이클리 선수가 오늘 활약이 좀 필요한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버튼 선수가 최근에 좋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또 대비책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뭐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장염 걸려서 또 운동을 좀 사실 많이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얘기는 많이 했지만 뭐 오늘 그 선수가 얼마만큼 이제 풀어가냐 뭐 그 선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랑 똑같이 준비는 했는데요. 선수들이 브레이크 타임 이후로 또 컨디션 저하가 있어서 뭐 제공권 면에서만 밀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아마 좋은 경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들한테도 다른 것보다 제공권 면에서 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은 조금 그 평소보다는 좀 잘 풀리지 않을까. 그냥 제 느낌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상범 감독의 느낌은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질지 이 역시 일단 승리가 절실한 두 팀입니다. 잔여 경기에 따른 1위 경우의 수인데요. DB가 4전 전승 또는 3승 2패를 따내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입장이에요. 네. 하지만 2승 2패를 기록한다면 현대모비스가 4연승 시 역시 우승을 뺏기게 되고요. 1승 3패, 3승 1패 조건과 4전 전패, 2승 2패의 조건을 현대모비스가 만든다면 역시 역전 우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 승률이 나올 때에는 예. 지금 DB가 불안한 입장이에요. 그렇죠. 상대 전적이 KC한테도 약하고 모비스한테도 약하단 말이죠. 그렇죠. 역대 최고의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 가상 결과인데요. 오늘 만약 DB가 패배하고 현대 모비스가 승리한다면 한 경기차로 좁혀진 1, 2위. 내일 더군다나 KCC까지 승리한다면 세 팀이 역시 한 경기차 이 물고 물리는 격차로 좁혀지고요. 8위 현대 모비스가 승리하고 또 9일 DB가 패배, KCC가 승리한다면 드라마인데요. 세 팀이 공동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 1위가 되면 사실 DB가 제일 약해집니다. 그렇죠. 3대 전적 모두 열세인데요. 열세입니다. 네. 골득실을 따졌을 때는 전부 열세이기 때문에 예. DB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그만큼 급박하게 꼭 이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가상 시나리오대로 이 드라마가 만약 펼쳐진다면 공동 1위 세 팀 가운데서는 모비스가 가장 유리합니다. 모비스가 KCC에게도 상대적으로 4승 1패로 앞서 있고요. 현대 모비스 오늘 중요한 경기 이 다섯 명의 선수입니다. 함준, 블레이클리, 박경상, 배수원과 함께 이대성이 출격합니다. 본토 농구 시절 이 역시 NBA 미국 농구의 도전장을 내밀고 온 이후에 자신감이 넘친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대성 네. 선수는 뭐 대학도 미국서 농구를 했죠. 예, 벤슨과 김태형, 두경민, 김영훈 그리고 함께 한정원 선수가 나서는 DB입니다. 역시 두경민 선수는 두 마리 토끼 이 우승과 MVP 그렇죠. 사냥에 나서는 남은 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경기를 잘하면 뭐 우승 저 MVP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DB의 공격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블럭슛 배수용! 배수용이 로드 벤슨을 제압했습니다. 요 9연승할 때 배수용 선수는 훈련이 굉장히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도 있는데 이 대성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시작부터 일단 김영훈 선수가 베스트5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 대성을 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수영 선수 아직도 이 블럭슛 손끝에는 군인 정신이 좀 느껴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아니 뭐 예. 그런 그 꾸준히 일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배수영 선수예요. 그렇죠. 블루워커 스타일로 자신의 장점을 드러냈던 배수영 선수의 복귀였고요. 이대성의 자유투를 깔끔하게 성공해냈습니다.
이대성 선수의 최근 10경기 고른 활약, 사실 9경기에서는 모두 두 자릿수 이상 득점까지 올릴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공수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는 이대성 선수고요. 또 빠른 공수의 선봉장인가. 그렇죠. 네. 자, 오늘도 자유투 두 개를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경민. 한정원이 쏩니다. 석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경합. 이대성이 쫓아가서 잡아냅니다. 제공권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이상범 감독이었고요. 이대성 또 한 번 자유투 두 개를 이끌어냅니다. 일단 뭐 밀어붙이는 건 이대성 선수가 최고네요. 일단 뭐 그 굉장히 저돌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오프닝 때 본토 농구 시전이라는 자막으로도 설명해드렸지만 거기서 얻은 자신감이 연속 두 번의 돌파로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도 10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차분하게 자유투를 교환하여 성공해냈습니다. 지금 유재학 감독이 이대성 선수한테 바라는 건데 예. 1쿼터에서는 무조건 빠른 공격을 좀 하라고 주문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공격적이고 빠른 농구가 그렇습니다. 일단 자유투라는 결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실패. 리바운드 한정원. 김태형 선수가 밀고 들어가는데 순간적인 더블팀에요. 걸렸습니다. 살려내는 한정원. 유경민 바드 패스. 벤슨. 페인트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스트링. 벤수영. 박경상에게 함께 달려주는 두 선수인데요. 박경상이 레이업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최수영의 스틸. 박경상의 득점. 자,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저 모비스 분위기예요. 예. 9연승의 기세는 여전히 느껴지는 경기 초반입니다. 유경민 묘기를 부립니다. 리버스 라이어. 그렇다면 역시 DB에서는 유경민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하는 1쿼터인데요. 버튼은 현재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레이클리 쇼댄 게임을 성공합니다. 유작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는 블레이클리에 대한 기대감 또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테디 선수는 항상 제 모습을 잘 해주기 때문에 예. 브레이크 선수가 이제 득점에 조금 가세가 된다면 이제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박경상이 넘어졌지만 파울 선언은 없었고요. 김영훈 석점 길었습니다. 이대성의 리바운드. 반면 이상범 감독은 제공권 싸움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 오늘 어떤 결과일지. 배수용, 함지훈, 한정원이 마크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부근에서 바운드 패스, 브레이클리 어떨까요? 한 번의 페이크, 그리고 득점을 가져갑니다. 지금 벤슨 선수는 지금 전혀 이제 득점 찬스를 가져가지 않는데 브레이크 선수는 벌써 두 번이나 성공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격차는 2대2로 벌어졌습니다. 두경훈의 석점 실패. 공격이 원동이 좀 너무 좀 빠른 건 듯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DB는 현재 3개 외곽으로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박경상 어떨까요? 실패. 리바드 경합. DB가 잡습니다. 속공할 때 속공을 해야죠. 전했어요. 블랙클리. 그러나 다시 한번 한정원이 살려냈습니다. 커딘, 김태형 왼손 내역. 팀플레이로 만회하는 DB입니다. 아, 주장 김태형 선수가 역시 동료들의 이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독려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속공 시에는 빠른 공격이 좋지만 세트 시에는 정확한 세트가 필요하거든요. 예. 아우. 이대성이 움직여주는데 박경상에게 전달됐고 다시 이대성. 코너스 쏩니다. 석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두 경기를 남겨두고 이대성이 성공해냈습니다. 12대4. 한정원 이대성을 공략해 보는데요. 블레이클리 블락샷. 그리고 이대성 3대2 아웃 넘버 노루 패스 함지훈. 아, 빗나갑니다. 석공 플레이 실패. 두경민 파울. 박경상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조금 경쟁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빠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는 이대성 선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대성 선수, 두경민 선수 그냥 뭐 빠른 공격을 하는데 네. 이제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할 땐 필요하죠. 예. 자, 이우정 선수를 일찌감치 투입해보는 이상범 감독이고요. 김영훈 선수를 벤치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는 거는 이제 이우정 선수한테 리딩을 맡기고 예. 유경민 선수가 이제 아, 그, 그러나 이동택스 터냈어요. 스틸입니다. 또 하나의 턴오버. 박경상 투자나요. 블레이클리에게. 그러니까 리딩가드에 좀 변화를 주겠다는 이상범 감독의 의도인데요. 박경상 슛. 석점이 립을 때리고 들어갔습니다. 행운까지 따르는 현대모비스. 결국 작전 시간. 조금 늦은 듯 하지만
이상원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15-4 초반 현대모비스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쿼터 시작하자마자 현대모비스는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간 지금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반면 원주동부에서는 공격 타이밍이 너무 빨라요. 예. 자, 그 빠른 분위기 속에서 집중력을 발휘한 쪽은 현대모비스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 유재학 감독이 최근 이 자신의 통산 600승 달성과 함께 팀의 9연승. 현대모비스에서는 이것저것 경사가 계속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9연승이 되면 팀 분위기는 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선수들 자신감도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팀에서는. 유재학 감독 역시 팬들에게도 앞서 경기 전 시상식 때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런 600승의 금자탑을 쌓은 유재학 감독 경기 전에 만나봤습니다. 총재님이 시상을 하시죠? 팬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고 또 함께한 스텝이나 그동안 같이 경기를 했던 많은 선수들, 특히 이제 모비스에서 제일 오래 했는데 그 모비스에 있던 선수들한테 고마움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뭐 체력이 닿는 한 더 많은 승수를 올리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역시 선수들과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던 유재학 감독인데요. 사실 김동환 해설위원도 현역 시절 또 감독으로서 맞대결도 펼쳤던 경험도 있었고 또 유재학 감독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의 느낌도 좀 궁금합니다. 항상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애들한테 이제 그 연습량도 많기 때문에 항상 그 선수들이 좋아하는 감독은 아닙니다. 연습량이 예. 많기 때문에. 근데 연습량이 없으면 성적은 안 난다는 거죠. 예. 근데 조금 아까 그 선수들한테 감사, 고맙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주경민의 석점은 빗나갔지만 박경상의 석점은 꽂혔습니다. 18-4 역시 이제 작전 시간 이후에도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는 현대모비스인데요. 그렇습니다. DB의 작전 시간 요청이 한 차례 있었고요. 버튼이 투입됐어요. 더블 트러시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배수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버튼, 이번엔 뒤엎고 성공합니다. 하지만 초반 배수용 선수가 이 외국인 선수에 대한 수비력도 계속 도움치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성 스크린 밖으로 움직입니다. 두경민이 막하고 있는데요. 윙에서 석점 빗나가요. 리바운드 다툼 김태웅이 잡습니다. 18-6 두경민. 버튼이 스크린을 걸어줬고요. 파고드는 두경민. 오른손으로 성공해냈습니다. 두경민이 두 차례 자신의 돌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두경민 선수하고 버튼 선수하고 투맨 게임을 하면서 예. 그 나름대로 투맨 게임을 하면서 찬스를 좀 많이 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차례 그 모습을 보였던 DB였습니다. 감지훈 패스아웃. 이대성 정면 석점. 오호. 깔끔하게 성공해냅니다. 이대성 석점 두 개째. 오늘 초반 엄청난 모습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한정원의 석점 빗나갔고요. 볼이 한두 번 가서 그냥 던지고 만단 말이에요. 예, 버튼의 석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배수용입니다. 그 점이 초반 양 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그렇습니다. 느껴집니다. 이게 맨 처음에 경기 초반에는 볼을 다섯 선수가 한 번씩 다 만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예. 그게 안 될 때는 그냥 빠른 공격만 해가지고 그게 득점이 되면 좋은데 예. 안 될 때는 저렇게 스파가 벌을 줄 수는 없답니다. 예, 초반부터 좀 고민에 빠져있는 이상원 감독인데 역시 또 한 번의 선수 교체. 한정원 대신 서민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초반 조급해 보이는 쪽은 DB 선수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경기 운영의 묘는 저 울산 모비스가 훨 좋아요. 예, 박경상 석점 걸렸어요. 리바운드 버튼이 잡아냅니다. 직접 합코트를 건너오는 버튼. 두 스텝 이후에 터프샷. 야, 지금 함준의 수비를 이겨냈습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버튼 선수. 네. 21-10 1쿼터 3분 30여 초 남았고요. 다시 한번 석점. 그러나 빗나가는 이대성. 아, 루즈볼 파울이군요. 배수용 선수와 김태용 선수의 이 치열한 박스아웃이 있었는데 자, 그 과정에서 김태용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역시나 이성원 감독 초반에 많은 선수 교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준 선수를 김태용 대신 투입하는 모습인데요.
또 박지훈 선수 한 방이 있는 선수예요. 예. 그만큼 지금 원한 만큼의 모습이 안 나오는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선수 교체가 더욱더 많습니다. 이대서 페인트존에서 페이드어웨이.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좋아요. 저렇게 이제 이대성 선수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예. DB의 입장에서 말씀이신데요. 네. 버튼 두 점 실패. 자. 아, 코너 쪽에 박준이 있습니다. 림파. 아, 지금 라인을 밟고 깔끔하게 두 점을 성공해냈습니다. 박준의 첫 득점. 자, 이제 박준 선수도 나오자마자 이렇게 쉽게 득점을 하면은. 예. 그때부터는 또 나오자마자 풀릴 수가 있어요. 예. 그날의 슛 감을 그렇습니다.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대성 함준 쪽으로 서민수가 막하고 있습니다. 쇼커너에서 파고드는 함지훈. 다시 박경상에게 석점 빗나갑니다. 아우러바운드 DB의 공격권. 자, 현재까지는 외곽 포 대결에서도 4개의 석점포를 가동하는 현대모비스. 6개 석점을 모두 실패하고 있는 DB입니다. 그렇죠. 이제 DB에서는 박병호, 현대모비스에서는 전준범이 코트에 체크인하고 있습니다. 박경상 선수가 한 두 개 안 들어가니까 이제 전준범 선수가 또 바꿨어요. 예. 워낙 뭐 또 전준범 선수 그러면 뭐 타임이 굉장히 빠른데다가 한번 예.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 전혀 맞출 수가 없는 선수. 그렇죠. 엘리오 플래시도 그러나 빗나갔어요. 구경민의 패스 아주 버튼이 완벽히 잡지 못했습니다. 이대성은 어떨까요? 석점 실패. 어펜스 리바운드 블레이클리. 뒤쪽으로 전준범이 살려냅니다. 어느새 2분 22초가 남은 1쿼터입니다. 이대성 샷클럭 4초 스피드 모브. 이대성 윙에서 두 점 빗나갔어요. 탭아웃. 다시 현대 모비스. 블레이클리 버튼을 두드려 봅니다. 패스아웃 전준범. 패스 페인팅 이후에 커프샷 빗나갔어요. 리바운드 블레이클리. 자, 제국골 싸움에서 앞서간 현대 모비스입니다.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패스요. 예, 지금 리바운드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예. 전준범 코너 쪽에서 석점. 이번에도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투. 마지막 터치는 현대모비스. 자, 하지만 유작 감독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범 감독은 경기 시작 전 제공권 싸움 리바운드를 강조했지만 선수는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펜스 리바운드라는 자체가 그 예. 타이밍을 놓치면 저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연거푸 세 차례, 네 차례 지금 리바운드 허용했는데요. 마지막 순간 터치. 자, 지금 박지훈과 배수용 선수였는데. 배수용 선수가 치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이 각도에서 보시죠. 아, 이거는 배수용 선수가 쳐낸 것 같은데요. 배수용의 터치 이후에 자 마지막 박지훈 선수의 손에 닿았는지 여부도 궁금해지는데요. 비디오 판독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비디오 판독 결과. 네, 현대모비스의 공격권으로 정정됐습니다. 박준 선수의 재터치가 있었다는 인정이 네, 된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베테랑 양동근 선수가 투입되자 홈팬들이 뜨겁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시즌을 연승으로 10연승 이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었던 현대모비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2012-13 시즌을 기억이 되는데요. 함중 베이스라인 부분 조금씩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점 빗나갔지만 블랙클리 풋백 실패. 지금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다 양동근의 슛은 정확합니다. 결국은 오펜스 리바운드가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25-12 16점 차. 버튼의 턴오버. 버튼을 치고 가는 버튼. 자, 지금 울산 모비스는 버튼 선수가 하려고 그러면 지금 양동근 선수가 오듯이 예. 하나 뚫리면 다음 선수가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죠. 자, 건너가라고 그러고 하는데 저쪽에서 지금 양동근 선수 벌써 오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이제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드리블 과정에 턴오버를 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DB 입장에서 또 하나의 해결책, 좀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아, 함준의 패스가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턴오버. 전준범, 배수용 선수가 모두 코너 쪽으로 이동하는 그렇죠. 그 동선이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렇게 되면 현대모비스는 첫 번째 턴오버, DB는 세 개의 턴오버를 범하고 있습니다. 1쿼터 남은 시간은 1분. 박병호. 투맨 게임 시도 서민수 그럼 볼을 놓쳤어요. 다시 턴오버입니다. 에라가 벌써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엘리플레이 시도 성공하는 블레이클리 그리고 양동근. 이게 말이에요. 아까
주경민 선수하고 버튼 선수의 엘룹은 성공을 못했고. 예. 아 지금도 DB의 공격 좀 뻑뻑합니다. 팀 어시스트 7개와 2개 현대모비스가 원활한 팀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면 석점 박지훈 뱅크샷으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지훈 선수가 첫 슛을 성공한 이후에 석점도 성공해냈습니다. 박지훈 선수는 놔두면 굉장히 정확한 선수예요. 예. 27-15. 남은 시간은 23초입니다. 양동균 윙에서 투맨 게임 시도 브레이클리 드럼게 득점과 자유투 커밍스 파울이 시작됐습니다. 저게 저 노차징존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앞서 양두분의 엘리오 패스를 블레이클리가 날아올라서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두 선수의 호흡은 뜨겁게 빛났습니다. 차징존 알 뻔했네요. 그렇네요. 나왔을 뿐이었죠. 만족하는 블레이클리 유작 감독도 만족감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1쿼터는 정말 유재학 감독이 생각한 대로 지금 경기가 풀리고 있다는 거죠. 예. 1쿼터에 30점 정도가 들어갈 정도는 공격은 아주 잘 됐다고 그렇네요. 자유투는 실패했지만 29-15로 앞서는 현대모비스고요. 원샷 플레이 팀 파울을 활용해보는 블레이클리 이제 팀 파울 2개째 현대모비스입니다. 이제 버튼 선수도 앞서 의욕적인 모습을 몇 차례 보였지만 턴오버와 이 수비 방해로 좀 좌절을 맛봤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울산 모비스가 수비에서 더 적극적이에요. 예. 특히나 버튼에 대한 수비가 강도 역시 좀 강력하게 느껴지고요. 지금도 황준이 파울을 하나 범하면서 팀 파울을 활용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3.4초만이 남은 1쿼터. 1쿼터 이후에 더욱더 좀 고민이 느껴지는 이상범 감독입니다. 팀 파울이 하나 더 남았어요. 그렇네요. 버튼 2개요. 시간 2초, 1초. 터프한 수비인데. 그럼에도 디온테 버튼이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이 뜨는데도 들어가는 건 막을 방법이 없죠. 버저비터 석점포를 기록하는 디온테 버튼. 자, 29-18 격차를 좁히는 데 성공한 DB. 버튼이 함준의 수비마저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멋있는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네, 과연 분위기 반전의 신호탄이 될지 두 팀의 뜨거운 승부 잠시 후 2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